not a game. It's a rich thing.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쫑PD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복귀 시점과 캐릭 판매 시점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게임이 너무 솔직히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가끔 이렇게 긴 말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넘어가면 똥값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 시점이 제일 좋습니다. 이 시점 넘어가면 이제는 똥값,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락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귀 시점 언제 했으면 좋겠냐? 복귀 시점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지금 복귀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귀. 자, 솔직히 뭐 유튜버나 스트리머들이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면 이게 현재 게임 보러 가는 이거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딱 보는데 아 지금 시점에 내가 복귀하면 장비를 얼마 정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리고 현질을 얼마 정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각 나오잖아 그죠? 현재 천부장검 강화하는데 뭐 15억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유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 현질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복귀 시점을 제가 생각하는 복귀 시점 언제가 좋을지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복귀 시점은요 지금 현재 최고 등급의 검은 무엇일까요? 타예요. 그리고 용신장의 검수도 있어요. 근데 타가 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부장, 뭐 지금 현재 요 라인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인기스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천부장, 그리고 타. 솔직히 그거 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인기스가 열리는 시점 우리는 장비를 좀 더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장비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장비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쵸. 주화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1렙째 주화템으로 해서 장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암포를 가? 아, 안 가도 됩니다. 암포 이제는 지금 현재 뭐 3인판 영상, 4인판 영상도 나왔지만, 4인판 영상이 나왔구나. 3인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제 암포는 이제 끝물 이제는 루드라 그리고 그게 강철이 나오려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뭐지 템페르가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일단 나는 주화템으로 해서 세팅을 해서 남들과 거의 비등하게는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1렙째 템을 갖고 있으면 든든하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똥피디는 6월달 안에, 5월달 안에 게임 접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t's not a game, it's a